오늘의 찾기를 시작하는 이진 씨. 혼자 먹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이진 씨의 식사량으론 애교 수준이라는데요.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 메뉴는 분식 종류, 빵 종류, 커피, 국수 종류 그 정도 먹고 있고 고기 종류, 육류 위주.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입에 당기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들을 주로 먹고 있었는데요. 음식의 양도 양이지만 먹는 속도는 그야말로 순삭입니다. 폭풍 흡입 후 늘어난 뱃살 앞에서 후회가 또 밀려오는데요. 한땐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지만 한 번 찐 뱃살은 빠질 줄 몰랐고 건강적신호까지 켜졌다고 합니다. 살이 찌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제가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 이제 그 자궁 쪽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제가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살을 좀 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잠시. 주체할 수 없는 식탐으로 다이어트는 늘 내일로 미뤄진다는데요. 퇴근하고 돌아온 이진 씨가 집에 오자마자 휴대전화 삼대경에 푹 빠졌는데요. 저녁에 오면 힘들어서 배달 음식 먹거나 외식을 하고 오는 편이에요.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배달 음식, 인스턴트 식품 등을 자주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. 다녀왔습니다. 수고했어. 잘 있는 척 보냈냐? 네. 배고프다. 밥 먹자. 좀만 기다려. 응. 족발 시켰어. 족발 맛있겠다. 저 누가 어디서 봤는데? 투표. 네, 누구세요? 아, 고맙습니다. 아, 수고하세요. 와,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족발의 양 또한 두 사람이 먹기엔 많아 보이는데요.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폭풍 흡입 모드에 돌입합니다. 맛있죠? 편히 먹어. 배가 고파서 빨리 먹거든요.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는 것은 물론 TV를 시청하며 식사를 하다 보니 포만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많았던 음식들은 이미 초토화됐는데요. 아, 지성이 올 때까지만 좀 누울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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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배불러. 배가 터질 것 같아. 배불러. 나도 많이 먹었어. 배 어디로 감췄냐? 그래서 이렇게 큰 혼만 있게 돼요, 자꾸. 식사 후에도 디저트를 꼭 챙겨 먹을 만큼 남다른 식탐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도 한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그때는 살이 한번 뺐는데 요요가 다시 오더라고요. 제가 단기간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제한했기 때문에 살을 빼고 나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네, 저것도 먹어도 되네 하면서 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다시 제 몸무게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. 실제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 중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은 사람은 64%에 달했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도 2년 이내에 요요 현상을 겪을 확률은 53%, 5년 이내는 78%에 달할 만큼 요요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요요 현상의 과정에서 심박출량과 혈류량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상승하며 심장병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을 수시로 겪게 될 경우 체중 변화가 없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33% 높아진다는 점입니다. 대체 요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?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. 그중 장내 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.
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비만의 경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뚱보균이 퍼뮤큐테스균이 많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날씬균인 박테로이드 테스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연구 결과 요요현상이 나타난 비만 실험지의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였더니 요요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